139,1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GB금융지주입니다. DGB금융지주의 테마는 금리 인상 은행 고배당 지주사이, 가, 있습니다. DGB금융지주, 은, 는 동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지방은행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1년 5월, 대구은행을 기반으로 설립된 DGB금융그룹의 지주회사임 주요 사업은 은행업, 대구은행, 증권업, 하이투자증권, 생명보험업, DGB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 DGB캐피탈, 자산운용업, 하이자산운용 등이 있음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 간접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0월 하이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함. 기업개요 대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영업기반을 둔 금융지주회사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지배기업의 금융지주업 외 종속기업을 통해 은행업, 생명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자산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DGB유페이, DGB신용정보, DGB데이터시스템 등이 있음 재무 대시 금리 상승에 따른 님 상승으로 이자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주가 지수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손실과 보험 수익 축소에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2022년 6월 말 기준 그룹 자기자본 비율은 13.82%를 기록하였으며 대구은행 비율은 16.26%를 기록, 전년 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 대시 가계 기업 대출 회복에 따른 원화 대출 성장이 양호한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님 개선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유가증권 관련 이익 감소에도 영업이익 확대될 듯.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DGB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1조 228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GB금융지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96위입니다. DGB금융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914만 5833주입니다. DGB금융지주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GB금융지주의 퍼은 2.41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5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14원이고 추정 EPS는 2,82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3배. 31,27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8.6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2이며 목표 주가는 9,662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057억 원, 5031억 원, 748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428억 원, 3867억 원, 5538억 원입니다. DGB금융지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257.70%이고 유보율은 648.15%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 더하기 0.0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92이며 전일 대비해서 5.62 마이너스 0.7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GB금융지주의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2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240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15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DGB금융지주의 종가는 7,260원이며 주가가 DGB금융지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DGB금융지주의 종가는 7,260원이며 주가가 DGB금융지주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DGB금융지주는 거래량 508,7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69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96,969주, NH투자증권에서 87,44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3,498주, 키움증권에서 47,900주, 한국증권에서 38,44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37,810주, 키움증권에서 58,483주, 삼성에서 47,19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2,421주, 한국증권에서 28,2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5,08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69,50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